안녕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어. 좀. 안녕하세요. 2023. 안녕하세요. 모두들 새해 잘 맞고 계신가요? 저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계획도 많이 짜고 유튜브도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했던 일다다잘 이루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영상은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작한 저희 모닝 루틴들과 작업실 일상들. 아, 그리고 제가 애칭은 곧 정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후보가 있는데 곧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윤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생얼로 화장실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제가 2023년도를 맞아 새로운 모닝 루틴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얼굴이 너무 점점 움츠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새로운 뷰티 리추얼 아침마다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페이스 롤러. 이걸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당겨서 올려주는 거예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턱선이랑 양쪽 반발하면서 이렇게 볼도 케이크. 마쳤네요. 하루 일주일에 하루 회사 가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유케이 인사 한번 해줘. 안녕. 10년 전에 취직했을 때 사준 가방인데. 아빠 가방 하나 사야겠다. 생일 선 취직 선물로 가방인데. 가방 하나 사야겠어. 오늘도 화이팅! 이따 와! 안녕! 아, 설마 갈아야 되는 거 아니지, 이 커피. 세일을 맞아 그라인더를 하나 사야겠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이렇게 직접 갈아야 되니까 힘들어요.
갑자기 쿠키니가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쿠키니, 옛날 생각나는 쿠키니를 구입하였습니다. 내 쿠키니 어때? 마음에 듭니다. Likey. 근데 왜 이게 5.5인데 되게 타이트하다. 6으로 사서 되겠다, 6. 원래는 내가 5.5. 귀여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박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열어봤는데 핑크의 와이키키. 제가 좋아하는 와이키키. 하와이 스웨트셔츠라서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브랜드의 메이드 썸 수베니어. 이런 와이키키나 유명한 관광지들로 티셔츠랑 스웨트셔츠 만드는 브랜드인데 너무 귀여워요. 서울도 있었는데 귀여워서 곧 살 것 같습니다. 어때 오빠?